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곳저곳 봄나들이 계획 많으실 텐데요. 봄나들이도 좋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동훈 계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훈 경감입니다. 네, 봄나들이 철이 되면서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봄철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봄나들이철 졸음운전 사고 증가 원인은 그 날씨가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바뀌는 계절에 그 차량 내 복사열로 우리 몸이 나른해지고 충곤증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서 인지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졸음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봄철 전국적인 벚꽃 축제나 지역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 사고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또 졸음운전 교통사고,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얼마나 더 위험한 걸까요? 네, 일반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비교했을 때 졸음운전 치사율이 두 배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이 20%가 졸음운전으로 장시간 반복적이고 경직된 자세로 고속 주행하여 방심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의 대처 방법도 알려주시죠. 우선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하지만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미한 사고든 중대한 사고든 운전자 또는 그 주변 탑승자가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112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사고를 막을 예방법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졸음운전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휴식입니다. 조금만 참고 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졸음이 오면 창문을 열고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잠깐 들러 단 5분이라도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이나 커피 한잔 하시고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계장과 함께했습니다.